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힘써 화벨 실장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4사람이 코로나가 걸렸어요. 그래서 격리 기간이 일주일째 끝나고 이제 3일째 되거든요. 그래서 엄기의 회복을 위해서 낙지 해무침을 한번 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낙지가 네 마리인데요. 너무 조그매. 낙지 대가리 보면 조금 가 있거든요. 자기도 하나 먹어. 그래도 낙지니까. 저는 쌈장 안 쓰고 그냥 먹어요. 누웠던 서로 일어났다는 낙지입니다. 담백한 맛이 나느냐? 저도 많이 먹어. 네 마리 많아니다. 짜긴 한데 조금 짜져 작죠. 그럼 우리 낙지가 비싸니까. 근데 맛있네요. 지금 입안으로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. 짭조름하고 달달하네. 맛있네요. 이제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. 해무침 한번. 초가 약간 좀 적은 것 같은데 난 초로 강하고 있는데. 먹어. 뭐? 초를 많이 넣었어요. 초 많이 넣네. 다 초, 초물, 초물. 좋네요. 식초가 들어가니까 식욕이 끌립니다. 아, 코로나 진짜 힘들더라고요. 그냥 목감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목소리도 안 나오고. 격리가 해제가 됐지만은 그래도 저도 불안합니다. 근데요, 격리가 일주일이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몸에가 있는데 전염은 안 된대요. 네.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. 많이 먹어. 그래서 마장 대비해서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키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정말 지금부터 그러지. 그런 말 잘라. 아, 내 앞에 하고 키스하는 거 봐.
그래서 얼마? 저는 고양이 안도 약산이라 이런 해물들을 엄청 좋아해요. 낙지 얼 없이 먹었습니다. 그러니까. 낙지 네 마리 만 원이라 사이즈가 좀 작다 그래서 한 접시 나올라나 했죠. 그래 이거 뭐 괜찮냐? 차라리 넣으니까 그래도 한 접시는 나오네요. 무하고 파프리카, 양파. 네, 그렇게 있었습니다. 청양고추. 당근도 넣고요. 먹으면 하나요. 밥과 뭐? 너무 보들하고 쫄깃쫄깃하네. 청양고추가 맵다. 청양고추 조금만 넣지. 세 개 넣었어요. 이제 살짝 매콤해야 맛있죠? 와, 매워. 싸한데요? 동치미 국물입니다. 맛있다. 많이 먹어. 많이 먹고 있어요. 내가 많이 먹었나? 안방에서 한 일주일 격리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진짜 목도 아프고 입맛도 없고 진짜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이제 조금씩 컨디션을 회복하는 중이에요. 다행이다. 여러분 긴장하셨나 모르겠네요. 배춧값은 많이 떨어졌는데 양파, 대파, 뭐 새우젓은 양념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긴장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오늘 아직 긴장을 못했는데요. 네. 선생님이 한 포 갖다 주신 게 너무 매콤하니 맛있네요. 또 있어요. 낙지 달려 보니까 보통 사이즈구나.
맞아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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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물을 좀 코로나 걸린 거 아니겠죠? 그냥 전염성 없다고 아까 얘기하셔놓고. 그럼 내가 먹었어. 응. 아, 너무 힘들더라고요. 코로나 안에 다시 유행하고 있다니까 또 모두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개인이 좀 천천히 하고. 저도 조금 해이해졌더니 딱 바로 그냥 찾아오는 코로나가. 그래서 4차 맞아야 되나? 전 3차까지만 맞는데. 저도요. 아, 맞을 생각은 없는데. 근데 나는 이거 딱 이렇게 비벼 먹으면 된다. 양념이 아까우니까 내일 놔뒀다가 비벼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다. 그죠? 네. 국수 비벼도, 소면 비벼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렇구나. 그럼 내 소면 비빌까? 응. 아, 먹어줘. 먹고, 계속 먹고 있는데 먹냐. 맛있어. 낙지 대가리가 맛있구만. 그쵸. 응. 저 먼저 먹길 잘했어요. 새콤한 게 들어가면은 전체 그 고소한 맛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. 낙지 대가리 진짜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. 한탕이 더 하고 싶었는데 양이 너무 작아가지고. 다음에 또 세일하면 그때 난 8마리 정도는 사야 될 것 같아요. 8마리 사면 먹을 것 같은데? 응. 여기서? 응. 먹어. 응. 마지막 이거 하나 있으면 돼요. 뜨겁대. 네. 이렇게. 아. 이거 국물 맛있게 마셔. 잘 먹었네. 이거 마셔봐. 아, 오랜만에 이렇게 낙지를 우리 집사람 덕분에 연기 회복을 위해서 낙지를 먹었는데. 어때? 좋아진 것 같아요? 네, 기운이 좀 나고 입맛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. 낙지가 최고입니다. 기운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히 잘 하십시오. 역도 선수 여러분도. 우리는 고중량을 다루기 때문에 주변이 기운이 떨어지고 추우면 안 돼요.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날 때까지는 저도 고중량을 안 들려고 조심하게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부상 없이 올 겨울 동계훈련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장애인 욕도 파이팅! 파이팅!